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종목은 KEC입니다. KEC의 어제도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는 KEC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역시 이 전력반도체 SIC, 탄화규소 이 전력반도체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KEC의 주가도 이 성장세와 함께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실적도 턴어라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까지 함께 갖춰진다면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KEC 오늘도 주가 상승 시세 보여줄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오늘 또 함께 해주실 교보증권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윤여민 팀장님 진짜 새벽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찍 함께 해주셨는데, 자, KEC라는 종목을 좀 분석을 해주세요. 윤여민 팀장님의 시선도, 시각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우리 신고식처럼 윤여민 팀장님의 이 설명을 먼저 들어볼까요? KEC 어제 왜 이렇게 올라갔나요? 일단은 이제 전력반도체다 보니까 뭐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ESS 관련된 부분까지 계속 이제 언급이 되면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반도체 사실 좀 섹터 자체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그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또 차량용 관련된 반도체 같은 여러 가지 좀 섹터들에서도 그 내부 분야로 갈려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스팟으로 좀 시선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전기차를 이제 데이터 센터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좀 시장에 급성장을 하면서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요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좀 뉴스가 났던 게 뭐냐면, 글로벌 업체 중에서도 두 곳만 양산을 한다는 뭐 트렌지 구조의 뭐 SIC 전력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 그래서 내년에 양산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좀 계획이 나왔고, 또 이제 리서치 쪽에서 또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또 상당히 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속해 있는 시장의 어떤 속도도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SIC 전력 반도체 시장 규모 같은 경우 내년에 1조 정도 되는데, 2023년 정도 되면, 2030년 정도 되면은 12조, 거의 한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도 상당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쪽으로 해서 고전압 SIC 지금 전력 반도체 국책 과제를 좀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완료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이제 SIC 반도체 부분 쪽에서 분명히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영업이익 또한 20% 이상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과 함께 동사의 매출도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어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급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KEC 어제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좋았죠. 뭐 상한가 기록을 거의 근접하면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 자, 전력반도체 시장이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고 있고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요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이다. KEC도 주가의 흐름을 앞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셨고,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KEC. 네, 전력반도체입니다. 새로운 거 또 나왔습니다. 네, 도대체 뭔가요? 전력반도체라는 게. 근데 이게 새롭게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벌써부터 증권사 리포트나 관련된 내용들은 올해 한 여름때쯤부터 뜨거웠었는데, 네. 지금까지는 전력반도체가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SI, 즉 규소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전력을 통제할 때 전기차같이 큰 출력을 받아야 되는 전력과 관련된 IT죠, 쉽게 말씀드리면. IT기기죠. 이 IT기기가 이를 또 커버하기 위해서는 좀 더 효율이 높고 큰 용량을 처리할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규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SIC라고 하는 탄화규소. 탄화규소. 네, 그리고 또 GAN이라고 하는 겐이라고 부르는데, 지루와 갈륨이 쓰이면서 이 지루 갈륨 같은 경우는 고주파 쪽으로, 즉 통신 쪽에 초점을 맞추는 전력 반도체는 갠을 쓰고, 용량과 관련된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쪽은 탄화규소라고 하는 SIC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축으로 앞으로 전력 반도체는 커지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를 2018년도부터 테슬라가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SIC 관련된 탄화규소를 먼저 전력반도체를 선보이면서 이쪽에 대해서 이제 2025년까지는 글로벌 전기차 60%는 다 이쪽을 쓸 것이다 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지는 시장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KEC 같은 경우도 기존에 알려진 전력반도체 쪽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오고 있는 새로운 또 이제 SiC를 활용한 쪽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두 곳밖에 양산에 성공을 못했는데 KEC가 그걸 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부각을 받는 차원이고요. 올해 실적도 턴어라운드에서 매출이 25% 이상 늘어나면서 2,500억대, 영업이익도 230억 흑자 전환할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한가가 들어가서 시총이 3,600억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네.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을 수 있다라고 관점 쪽에서 아마 단기 조정 나온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부각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일단은 상한가 KEC가 갔기 때문에 오늘은 뭐 상한가 뭐 연속해서 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지만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조정 나오면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두 분 다? 빙고. 네. 빙고입니다. 네. 지금 요즘은 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어떤 그런 추세니까. 예, 추세이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EC 어제 상한가 기록했는데 그럼 오늘 과연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지 잘 확인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력 반도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전기차에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충분한 모멘텀을 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격은 좀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